강진시 동물보호소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가장 그래도 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입양자분들이 전화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어떤,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해가야 되나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라고 물으시거든요. 딱 이 말을 해드려요. 강아지가 죽을 때까지 잘 키워주실 분. 그게 조건이에요. 고양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하나밖에 없고 생명을 내던지는 걸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가져가서 좀 키워주면 좋겠어요. 일단 애기들 목줄은 기본이고요. 네, 칩. 전자등록 칩. 내장형, 외장형 있으니까 인식표 꼭 달아주시고 또 잃어버렸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어느 곳에 신고가 돼도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니까 잃어버리신 분이나 또 발견하시거나 구조하신 분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진시에서 건축상담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건축상담 민원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당진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는데요. 건축 전문가의 무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건축상담 민원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 좋은 봄날 3월 21일 목요일에 건강걷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걷기 행사의 코스는 면천향교 둘레길로 이어지는 1.5km 구간인데요. 걷기 행사에 참여하셔서 면천 봄의 운치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울리는 한편의 음악회가 당진 문예의 전당을 찾아옵니다. 러시아 최고의 합창단인 국립 볼쇼이 합창단이 내한 공연을 하는데요. 티켓은 2월 28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3월의 음악회와 함께 새 봄을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 오전 10시 역사의 고장 면천에서 독립만세 운동 재현 행사가 펼쳐집니다. 면천 공립보통학교의 30학생 독립만세 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내포지방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100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고 인공수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라면 당진시 보건소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